안녕하세요. 평택에 살고 있는 천명암 낙영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말 하반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에 관련해서 네. 한번 여쭤볼까? 아, 우리 네. 많죠? 우리 나라가 지금 현재 네.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어렵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직을 하신 분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여기 신당에 오시는 신도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고요. 영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올 하반기에 가서도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라가 정말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고요. 코로나19도 있지만 나라도 시끄럽고 여러모로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있는 분들은 그나마 더 괜찮겠죠. 그죠? 근데 없는 국민들은 정말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유난히도 오는 곳이 무속인 집에 오는데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국이 어려운데 무당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재앙이죠. 그죠? 이게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실제 손님들 중에서도 네. 코로나 때문에 혹시 뭐 실직을 아 그런 아 있죠. 엄청 많죠. 아, 예. 그분들한테 어떻게 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네. 이 사람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하는 것이고 네.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조상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데 와서 무당한테 와서 굿도 하고 부족도 가져가겠지만 나라가 어려우니. 시국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알바를 지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안 쓰니까. 금전들이 안 도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나마도 여기 와서 하소연하고, 아, 그러고 있죠. 네. 네. 이건 진짜 좋은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일단 연말 12월까지는 가라앉지는 네.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네. 선생님이 봤을 땐. 네. 그래도. 언제쯤 괜찮을까요? 이게 언제쯤이라기보다는요. 올 수정까지는 이게 이어 갈 것 같고요. 내년도 솔직히 겁이 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 근래에 조금 이렇게 잠잠해졌죠. 그죠? 코로나가 그죠? 네. 다시 올라올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여름 끝나면 가을이고요. 아, 그때부터 또 이제 감기들이 걸릴 것이고 독감이 오고 솔직히 겁납니다. 어디 가는 것도 무섭고 무속인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기도터거든요. 기도터에 가도 예전에 없었던 모습들 다 한 명 한 명씩들 마스크를 하고 하물며 인사하는 것도 어려울 그 정도니까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를 비방한다고 했나? 네. 그러기 위해서 무슨 다른 그건 솔직하게 없고요. 네. 솔직하게 없고요. 아침에 옥수 갈고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시국이 어려우니까 솔직히 이거는 할아버지한테 빌고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그분들한테 고민이 있으면 선생님도 오라고 마지막 한마디만 딱 금전이 어려운 거는 이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해줄 수가 없지만 마음이 힘들고 심적으로 힘들 때 어디 가서 의논공론 할 곳 없을 때는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받아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집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금전이 없으면 그냥도 오세요. 솔직히 그냥도 봅니다. 저 언제든지 오세요.